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배울 어떻게든 명령어는 디바이드와 매주얼입니다. 저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 명령어들을 몰라서 쌩 녹아들었던 기억이, 지금이야 유튜브 및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한 18년 전 제가 CAD를 배울 때는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없고, 유튜브는 그냥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 그땐 다 폴더폰. 오늘부터 배울 명령어들은 이제 부가적인 것들인데, CAD의 기본 명령은 아무 곳에나 가도 배울 수 있지만, 이런 스케일, 딥, 레이어, 플롯, 이런 부가적인 명령어들은 가르치는 강사마다 강의 내용도 천지 차이고, 대충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가적인 명령어들을 정말 실무에서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실무 도면을 예를 들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셔야지, 나중에 실무가 진짜 제대로 된 도면을 완성할 수 있고, 상사를 자랑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비유하면 맛집에 갔는데, 메인 메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쉽게 다시 직장인 분들이 이제 먹다가 부쳐가 메뉴를 한 개 더 시키면 되지만, 대학생들은 찍게 다시 리필이 생명.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아니지만 한 번씩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꿀팁 찍게 다시 명령어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선 제가 처음 배울 명령어는 divide입니다. divide 어떻게 단축키는 div입니다. 명령창에 div 한 다음 엔터를 이런 식으로 divide가 실행이 되죠. 현재 60mm 정삼각이 있는데, 제가 아래쪽으로 3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점에 선을 이렇게 이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어로 저 선을 3등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끊고 offset 얼마 20씩 이런 식으로 띄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나머지 선들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3등분 되는 지점 저런 식으로 끝점을 이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저렇게 정수의 치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조수점 단위의 실수가 있다. 근데 과장님이 저 선을 3등분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라인을 끄가지고 이거 없앨 수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 디바이드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창에 div하고 엔터칩 이쪽에 보시면 등분할 객체 선택이라 나와있죠. 등분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칩니다. 등분할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세그먼트의 개수 입력이라 나와있습니다. 저 세그먼트가 뭐냐면 제가 맥스에서 알려드릴게요. 맥스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버텍스인데요. 이 버텍스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이 활성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잡아서 이동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얘가 이제 버텍스입니다. 그 다음 물체를 구성하는 데가 세그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선으로 잡히죠. 이 선을 바로 세그먼트로 하는데요.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 단위로 수정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물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이 바로 면 단위, 폴리곤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보면 이 면 단위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 물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엘리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보면 이 객체 한 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이동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CAD에서 말하는 세그먼트는 바로 이 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저기다 뭘 입력하느냐, 저희가 선택한 선 세그먼트를 몇 등분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3등분 할 거면 저 입력창에 3 엔터면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 변화가 없죠. 잡고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점이 두 개 박혀있죠. 이번에 선택한 선을 3등분해서 토막내주는 명령어가 아니라 3등분 되는 위치에 점을 찍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또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점이 잡힙니다. 저 3등분 된 점 제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끌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옵셋이 활성화 안 되죠. 왜냐하면 점으로 찍기 때문에 점에 걸리는 옵셋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노드라고 있죠. 이게 점 스냅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옵셋이 활성화 되죠.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라인 실행하고 끝점 찍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노드 옵셋 단축키는 D기도 여러분들 D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점 스냅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불편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 옵셋을 활성화 하고 마우스 것을 저 위치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갖다 대야지 활성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갖다 대면 활성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등분된 위치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된 명령어 DDP 타입입니다. DDP 타입 어떻게 된 주기는 P 타입입니다. 명령창이 PTYPE 엔터칩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창이 뜹니다. 근데 솔직히 뭐 단축키로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DDP 타입하고 엔터 치는 거랑 P 타입하고 엔터 치는 거랑 어차피 글자 두 개 차이. 자, 그럼 현재 여기 주어진 모양들을 사용할 때 그 말인데요. 제가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점 모양이 바뀌죠. 그럼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 선을 이런 식으로 이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양을 제가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바뀌죠. 원형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네모하고 엔터 자유조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좌측쪽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이건 여러분 뭐냐면 첫 번째 모양은 점이고 두 번째 모양이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점으로 선택하셔서 확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옮겨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이 보이실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두 개의 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를 선택하고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예 점이 없어집니다. 그래 그런 선택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이 안 잡히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3등분했습니다. 그러면 저 3등분했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직까지 점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저버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모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지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제가 모르고 이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 선을 다시 3등분해야겠죠. 왜냐하면 점을 지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점선에 여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다 한 다음에 두 번째를 바꿔놓으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잡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이 지워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선을 지워버렸다. 그럴 땐 이 점 스타일을 다시 변경한 다음에 확인되면 이런 식으로 점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다 한 다음 저 점을 숨기고 싶을 땐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변경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정크기라고 했죠. 기본 크기가 5%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한 다음 제가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점이 두 배가 커지죠. 정크기를 이제 100%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커지죠. 점이 옆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100%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0%, 300% 이런 식으로 뭐 제가 500%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점이 아주 커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엄청 크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 설정이랑 절대 단위 크기 설정이 있죠.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를 설정한다면 제가 확인을 눌러보면 현재 화면에서 점이 이 정도 크기로 보이죠. 근데 제가 뒤로 줌을 좀 더 한 다음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커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확대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 변경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변경이 되죠. 왜냐면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 설정이 났기 때문에 화면의 상대적인 저 점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절대 단위 크기 설정이라고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화면에서 저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제가 뒤로 줌을 좀 당겨도 어떻게 계속 저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확대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점의 크기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저 점의 크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절대 단위 크기 설정해 주시고 저 점의 크기를 화면 상대적인 크기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위에 걸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전에 상대적인 크기를 설정을 했는데 저 점의 크기가 변경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분명 상대적인 크기 설정을 제가 확인 눌렀습니다. 그런데 뒤로 줌을 해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줌을 해도 똑같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줌을 이런 식으로 아주 뒤로 한 다음에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져 있죠. 이럴 때 사용하면 어떻게든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젠입니다. 리젠이 어떻게든 단축키는 R입니다. 명령창에 R이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딱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확대한 다음에 어떻게 R이 엔터 변경이 되고 다시 확대한 다음에 R이 엔터 변경이 되죠. 다시 확대한 다음에 R이 엔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건축자도 기능에서 도움이 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있죠. 이게 뭐냐면 바닥에 깔려있는 온수파이프 간 있죠 여러분. 그 파이프 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수파이프 이 간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필타입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 점의 크기를 절대 단위로 크게 설정한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저 점을 표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점을 바로 찍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점이 어떻게든 명령하는 포인트이고 단축키는 PO입니다. 명령창에 PO 엔터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 바로 이렇게 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카피로 이런 식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 선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점을 바로 사용할 경우도 있으니 포인트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떻게 다 명령은 이제 매주얼입니다. 매주얼 어떻게 단축키는 ME입니다. 명령창에 ME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사용 방법은 이제 디바이드랑 똑같습니다. 분할 격치를 선택하면 이쪽 명령창에 보시면 세그먼트의 길이 지정이라 나와 있죠. 그럼 제가 길이를 15 엔터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지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정한 간격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죠. 맨 끝에 이제 남는 치수입니다. 그런데 이 매주얼 살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분할한 격치를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을 찍은 다음에 길이를 제가 이런 식으로 입력했다. 그럼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맨 끝에 이제 이쪽 이런 식으로 남는 치수가 되겠죠. 반을 나눠가지고 왼쪽을 찍고 길이를 이런 식으로 입력했다. 그럼 맨 끝에 어떻게 이쪽이 이제 남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한 객체를 반을 나눠서 어디서 시작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분들 선생님 옵셋은 어려 하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수가 일정하지 않아 여러분들 옵셋 한 다음에 20.12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옵셋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띄우시면 되겠죠. 그럼 이 관객들이 이렇게 뭐 20.12가 되겠죠. 만약 옆에 할 게 많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 찍고 개수를 뭐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실명하시면 저는 사실 여러분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이 노들이 저 도로가에 5m마다 나무 좀 배치해 이럴 경우가 있어요. 하, 이럴 때 진짜 난감하죠. 만약에 도로가 직선인 경우 제가 나무를 카피한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한 다음에 거리값 입력하면 되겠죠. 뭐 50, 뭐 100, 150, 뭐 200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이란 말이죠. 이럴 경우 이제 디바이드나 매주를 사용해서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저 나무를 배치하고 싶을 때 이제 매주를 사용하면 되겠죠. M 엔터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거리값 입력해 주면 됩니다. 거리값은 제가 임의로 이제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점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카피한 다음에 이제 노드 스냅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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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정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P타입에서 여러분들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일정 그대로 저 나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뭐냐, 지금은 나무가 몇 개 안 돼서 제가 카피를 했지만 만약에 나무를 100개를 배치해야 된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나무를 여러분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블럭을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 여러분이 간단히 보셔서 나중에 블럭 강좌는 따로 보시면 됩니다. 윤년창이 피는듯이 면허시 이제 블록이 실행이 돼요. 필지 선택 누른 다음에 제가 이 나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웬만하면 이 나무의 밑에 쪽을 잡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 블록 이름은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이 나무가 이제 블록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나무가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면 이 나무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이래저래 지워서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블록으로 만드는 순간 이 도면 여러분들이 블록은 포함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디바이드와 매주얼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우선 명령성에 제가 DIV 한다면 엔터 치겠습니다. 등분을 객체를 선택하면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제 블록이라고 있죠. B 엔터 하시다가 이 블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위팔 블록의 이름 입력이라고 있죠. 그러면 저기다 저기 방금 만든 블록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나무를 1로 해놔도 했기 때문에 1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을 정렬하겠습니까? 나오는데 우선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분을 세그먼트의 개수 입력, 저는 이제 8등분 하겠습니다. 8 엔터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가 배치가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점이 들어갈 곳에 이제 블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M 엔터 치신 다음에 등분을 객체 선택하시고 이쪽에 블록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블록 이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정렬은 아니오. 세그먼트의 길이는 제가 이제 40 하겠습니다. 40 엔터. 이런 식으로 나무가 배치가 되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저 도로 길이에 맞게 수백 개의 나무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신인인데 이걸 몰라서 쌩 노가다로 전부 다. 자, 그리고 아까 정렬 같은 건 이제 이런 나무보다는 차로 하는 게 더 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우선 가져올게요. 이 차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편한 대로 이제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도로 중심에 이제 자동차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체 뭐 디바이드나 매주얼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다음에 등분을 객체 선택하시고 이쪽에 블록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블록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 아까 아니오로 했죠. 근데 만약에 아니오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실제로 이 차가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만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도로가 이런 식으로 곡선인데 이 차가 이쯤에 왔으면 이제 이 차가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좀 돌아가야겠죠. 차의 위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의 블록을 예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배치가 됩니다. 와우! 당연히 저 도로 곡선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맞겠죠. 나무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가다로 카피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차 같은 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곡선에 맞게 여러분들 이 차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이제 로테이트로 다 돌릴 수가 없겠죠. 강의 시작할 때 말했지만 오늘 배우는 명령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른다면 다른 회사 동기들은 몇 시간 작업 시간이 걸릴 거고 디바이드와 매주얼 제대로 된 실무 사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단 3초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동기들은 이제 밤새 야근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칼퇴! 3D Max도 당연히 어떻게 된 디바이드랑 매주랑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이제 경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죠. 맨 이쪽에 있는 이 카운터가 이제 디바이드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3개를 배치하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5개를 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6개를 배치하겠다. 디바이드랑 똑같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징이 이제 매주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몇 mm마다 배치할 건데 이제 그 말인데요. 60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60mm만 배치가 되죠. 90mm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90mm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디바이드랑 매주랑 좀 다른 점 이런 식으로 뭐 스타트 옵셋, 엔드 옵셋 이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옵셋은 이런 식으로 시작점, 시작하는 거리값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엔드 옵셋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지점의 거리값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이 플로우가 최대 정렬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자면 정렬이 안 되죠.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드와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원본 객체를 수정하면 저기 배치된 객체도 이렇게 바로바로 같이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원본 객체를 이런 식으로 3D로 만들었다 그럼 저기 배치된 객체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전부 다 3D로 되어버리죠. 제가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배배 꼬아지죠. 어찌 보면 뭐 스크류바처럼 보이네요. 여기서 앵글 각도를 좀 더 저쯤 이런 식으로 뭐 드릴 같은 모양도 나옵니다. 근데 드릴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고 이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테이퍼를 좀 주면 되겠네요. 그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주면 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기계 쪽에 사용하는 드릴처럼 생겼죠. 커버값을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면 끝쪽이 이렇게 좀 뭉뚱하게 해서 어찌 보면 좀 미사일처럼 생겼기도 하고요. 엑스는 그냥 전부 다 이런 게 뭐가 된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프레임 단위 이런 식으로 뭐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더 만들어 보면 이 드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고 이 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플랜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드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릴이 회전하면서 이동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박 신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저 사각형 저런 식으로 선을 만들었는데 레틱스를 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둥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돼버렸죠?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제가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보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기둥 굵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로 너무 크겠네.
이런 기둥 같은 거 이제 건축으로 치면 이제 다리 같은 거죠, 여러분. 다리 같은 걸 이제 받쳐주는 이제 그런 기둥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가보시면 청룡열차 있죠. 그 청룡열차를 받쳐주는 이제 그 기둥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바로바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다?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밴드를 줬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다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휘어집니다. 아주 신기하죠. 180도라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입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가지만 예전에 축제장 가면 이런 식으로 입구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포크레인 있죠, 여러분. 포크레인 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맥스는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진짜 포크레인이 삽질하는 것처럼. 자, 제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3D 경로를 한 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뭘 할 거냐면, 기둥을 선택한다면 저 3D 경로를 이런 식으로 찍으면 저 경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저 기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진짜 청룡열차가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아주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동하는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스트레치 있죠? 스트레치 값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주 징그럽죠? 로테이션 값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기도 할 수 있고요. 트위스트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뺑뺑뺑 이제 꼬아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조합하면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주괴물 영화를 한 개 봤는데 괴물 촉수 같은 게 뻗어 넣을 때 이렇게 나오던데 똑같네요. 아유 징그러. 아까 캐드에서 선으로 대충 그린 자동차였지만 제가 진짜 3D 모델링 된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봐도 어떤 차인지 다들 아시죠? 남자들의 로망 뱅. 자, 그럼 이 3D 된 자동차 모델링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이런 식의 현재 경도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배치했죠. 캐드에서는 자동차를 이제 배치하는 뿐이 안 되지만 맥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짜 저 자동차가 이제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제 단순히 얘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바퀴가 굴러가죠.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경로를 틀 때 앞쪽 바퀴가 이런 식으로 비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퀴가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차가 돌아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자동차는 경로 따라서 실제처럼 이동하는 건 좋은데 화면이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옆에 보시면 경로가 하나 더 있고 카메라처럼 생긴 게 자동차를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건 이제 저 경로 이제 카메라를 지정해 놓은 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분노의 질주 영화를 찍는데 자동차가 달리면 그걸 찍는 카메라맨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박이죠? 진짜 이제 영화나 자동차 광고에서처럼 카메라가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자동차 광고들은 거의 대부분 CG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실사가 아니에요. 실사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CG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맥스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CAD에서는 단순한 명령어라도 고급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응용 및 사용이 가능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개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CAD 강의에서 이런 걸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저는 계실 분이 없쥬.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명령어 디바이드 매주얼 사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가 시험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이 없는 명령어지만 실무에서는 한 번씩 사용할 일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설계 직은 설계 속도가 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연봉입니다. 남들 한 시간 걸릴 작업은 난 10분 만에 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소원 빈도가 적은 명령어라도 이런 실무 팁과 실무 사용법을 알아놓으시면 분명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